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주디장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행정부와 신행정부는 여러모로 틀리겠지만 특별히 이민에 대한 공약이 매우 상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재규정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2년 전에 이민국이 저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라는 표현을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삭제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보다 이민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해 왔는데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분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민을 지약하는 정책들을 되돌려 놓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합법적인 이민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합법적인 이민 개혁안을 총괄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후회하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거 4년 동안 폐지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체류 신분을 잃은 이들에게 추방해서 보호해주고 일할 수 있는 펄밋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애착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생명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미처 폐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신청서는 받지 못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되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 프로그램을 연구화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2007년 6월 15일까지 입국했어야 됐다라는 그 조건을 그 날짜를 좀 더 연장해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은 퍼블릭 찰지라고 불리는 정부 보조 수혜를 받으면 이민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그동안 이 규정이 미국의 가치관과 또 역사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철회된다면 지금 이민 신청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I-944라는 양식과 그에 따른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뉴스라고 봅니다. 다음은 H-1B와 같은 단기 비자 개혁에 대한 공약입니다. 단기 비자 개혁을 통해서 미국 인력 시장을 보호하고 연봉 수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도입하는 그 밸런스를 찾겠다는 것이 공약인데요. 그래서 연봉대로 비자 수를 할당해서 적절한 수준의 인력들을 영입하고 노동시장을 프로텍트하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와 상의해서 그 할당량과 또 어떻게 인포스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면 비자 수를 증가해서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10월에 H-1B 비자에 대해서 크게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프리빌링 웨이지 적정 임금 시스템이 많이 변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적정임금이란 그동안 노동청에서 수집해서 발표해왔던 4레벨로 정해진 임금 수준인데요. 원래는 3단계째가 중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맨 아래 1단계에서부터 3단계와 맞먹는 수준으로 발표가 돼서 결국은 엔트리 레벨의 시장이 이민자들에게 막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학교에서 갓 졸업한 학생들이 그 중앙값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 수준으로 H-1B로
직장을 얻는다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의 조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각 연봉대로 비자 숫자를 적절하게 할당하겠다고 하고 또 비자 수를 전반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10월에 있었던 그런 규정 발표들은 무효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별 쿼터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국가별 쿼터란 미국 취업이민은요 매년 14만 개로 비자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한 국가로 7% 이상이 가지 못하도록 쿼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 수가 많은 인도, 중국, 특별히 인도 출신의 이민자들은 한국분들보다 훨씬 몇 배가 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사실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상원 시절에 제출했던 안건이기도 한데요.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한국분들에게나 인도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신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웨이트 타임이 생기는 좋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공약이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취업 영주권 숫자도 동시에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이 7% 쿼터는 없어지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이 공약만으로 볼 때는 한국분들에게 부정적인 일이지만 전반적인 이민개혁법안과 함께 이루어져서 만인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좀 더 반가운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신청을 그동안에는 비자 숫자를 두고 쿼터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됐지만 또 어떤 때는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 중에 하나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시민권자처럼 똑같이 매년 정해진 애뉴얼 쿼터 없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고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난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단기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민 신청자라 함은 이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년 자녀가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성년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거나 내지는 기다리는 가운데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좋은 뉴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학업과 취업으로 돌아가서 STEM 필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에게는 캡에서 면제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캡이라는 것은 아마도 H1B와 같은 비자 쿼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진행되는 러터리에서 면제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훨씬 더 넓은 그런 또 자유로운 취업 기회를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취업 이민 시스템은 굉장히 현재 인플렉서블합니다. 1년에 정해진 비자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 개가 정해져 있고요. 나라별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인력이 필요한 때도 같은 숫자, 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같은 숫자.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 중에 하나는 좀 더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민을 부드럽게 운영하자.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할 때는 이민 비자 숫자를 늘리고 또 실업률이 높을 때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부디 상원에서 통과돼서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어떤 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셨는데요. 직장 습격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그래서 워크사이드 레이드를 중단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명령처럼 좀 쉽게 그렇게 그냥 스트로크 오브 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있고요. 또 국회를 통해서 하원을 거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개혁안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현재 미국 이민법이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동떨어진 알케익한 그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동의하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이 모든 공약들이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비디오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디장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